감동의 선율이 물결치는 시간 택선. 아, 이게 알아서 이렇게 코너명을 외쳐주니까 얼마나 좋아. 저 이게 할 때마다 신기한 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를 외쳐주신다는 게. 어, 뭐 컬투쇼 방청 무슨 학원이 있나 봐. 예. 왜 그런 눈빛으로 보시죠 저를? 자, MZ들이 흉내내는 Y2K 가는 가라. 아, 진짜 Y2K 아티스트 두 분을 오늘 영광스럽게 모셨습니다. 자, 대한민국 락 발라드의 전성기를 이끌고 노래방 아. 차트를 점령했던 분들이십니다. 오. K2 김성면, 조정혁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혁이 형은 이제 3년 만에 나오신 거니까 경력직이잖아요 지금. 경력직이죠. 예, 경력직. 편안하게 인사 좀 부탁드려요. 네. 먼저. 예. 안녕하세요, 가수 조장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장혁 형님은 이제 3년 전에 예, 예. 2021년에 9월에 한번 나오셨었고요 마지막에. 예, 예. 예. 지금 뭐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금 김성면 형님께서는 데뷔가 92년인데 오늘 컬투쇼 첫 출연이십니다. 첫 출연이십니다. 와. 편하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데뷔 32주년 차인데 컬투쇼는 오늘 처음 나오는 새내기 K2 김성면입니다. 새내기. 아니 근데 좀 약간 이 생방송에 대한 약간 울렁증이 좀 있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생방송의 울렁증이 아니라 그냥 방송의 울렁증이 있습니다. 아, 네. 방송 자체 녹화든 생방송. 여태까지 방송 나가서 예. 노래를 제가 다른 콘서트나 대학 축제에서 부른 거에 반의 반도 못한 것 같아요. 항상 아, 긴장해서. 방송의 네. 무대에서 좀 약간 네네. 예 뭔가 그 그런 게 있어요. 네, 좀 있는 트라우마가 좀 있으시구나. 컬투쇼는 편해요. 그냥 편하게 좀 시작하면 됩니다. 백현 씨 믿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혁이 형이 워낙 이제 왔다 가셨으니까 아시고 편하시죠 여기. 제일 편한 방송 중에 하나죠 또. 그죠, 그죠. 네. 여유가 많아요. 어제도 방송 같이 했는데 TV를 오. 너무 여유가 넘쳐요. 조정혁 씨. 그러니까요. 무슨 여유가 있어요 형님. 두 분은 워낙에 좀 어떻게 아세요? 잘 친하세요? 워낙에 예전부터 방송에서 봤는데 어저께 한 방송에서 말해도 되나요?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불의 명곡을 같이 나가는데. 아 그건 안 돼. 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아, 그건 안 되는데.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큰일 났네. 아 이거 편집해 주세요. 편집. 딴 건 다 돼도 그건 안 되는데. 네. 아 나오시는 거 기사 이미 네. 나오셔서 아, 괜찮다고 네. 합니다. 예. 그래서 장혁 씨랑도 그렇고 어저께 뭐 김장원 형님, 김종서 형님, 녹색지대, 뭐 이기찬 씨 뭐 다 무슨 동창회 하는 분. 와 진짜 재밌었겠다. 너무 반가우셨겠네요. 와 그때 이제 같이 무대에 서신 거예요. 네네네. 네. 어제 형이 계속 오랫동안 봤는데. 분명히 말 논다고 그랬는데 다시 보면 내내 그러고 분명히 말 논다고 그랬는데 다시 보면 내내 그러고 어저께 제가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아 형 이제 제발 좀 말 좀 놔주세요 그러니까 야 그냥 그래도 맥주 한잔 하고 해야 되지 않냐. 저랑도 몇 년을 알고 지냈는데 오늘 처음으로 형이 말 편하게 했다. 아니 어저께 녹색지대에 이기찬 씨 다 한꺼번에 말 났어요. 그래서 오늘 그 기세를 몰아서 뮤지션한테도 조금 아까 말 놔도 되지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아, 그럼요. 편하게 됩니다. 와. 아니 근데 조정혁 형님이 나이를 속인 적이 있으셨습니까? 예, 속였죠. 저 형이 속였어요. 어떻게 알아? 뭘? 이거 제보가 아니, 있네요. 아, 조정혁 씨가 내가 속였겠어요? 아, 회사에서. 아, 근데 원래 73년생으로 방송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네. 알고 보니까 69년생이었다. 아. 그래서 신동엽 씨가 한 4년 동안 저한테 계속 형이라고. 너 왔니? 이러면서. 아, 그 뒤로 아, 73년이었으니까. 그렇지. 반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데뷔 연도가 아니 데뷔 나이가 데뷔할 때가 29이었어요. 근데 외모는 완전 애기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지금 나이 속여도 되겠다 뭐 그래가지고 나이를 속였거든요. 근데 한번 한참 전에 한번 나이 속이는 거 가지고 좀 예 있었죠 한번 잽싸게 야 사실은 다시 고쳐놔. 아니 그때 당시 데뷔할 때는 좀 나이가 한 두세 살 막 이렇게 어리게 데뷔하고 뭐 일부러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네, 예전에는 네,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네. 몇 살이다 하면 이제 그런 줄 보다. 알면 되는 거야. 그런가 보다. 네. 네. 아니 긴급 문자가 하나 왔는데 김기동님께서 김성현 씨 의자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라고. 아, 좀 올려주세요. 아, 저만 낮았나요? 혼자만 좀 들어가 계신 것 같아갖고. 예. 예. 아, 예, 그러네. 예, 그랬었네. 네, 예. 아, 예, 됐습니다. 근데 너무 높지 않아요, 지금? 아니, 아니, 지금 딱 맞아요, 지금 라인이. 아, 저는 그냥 바닥에 앉아 계시는 줄 알고 왜 의자에 안 앉으시지? 어쩐지 다 높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첫 방송이라 무릎 꿇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아, 제보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자, 우리 장혁이 형이 3년 만에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네, 네. 예, 제목이 면도입니다. 면도, 쉐입.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면도란 노래가 있잖아요. 18년 전에 V1
그 강현수 씨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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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곡을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곡이에요. 제가 이제 곡을 써가지고 곡을 예, 직접 만드신 곡이구나. 썼는데 어떤 회사에서 저한테 어, 리메이크 한번 해보시죠. 아, 직접 오늘을 불러봐라.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했는데. 뭐 분위기 좋습니다. 아, 이 노래 워낙 좋은 노래. 근데 워낙에 형님의 허스키한 목소리랑도 너무 잘 어울리지 사실은. 아, 그 저도 이게 원곡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직접 작곡을 하셨던 노래인 거를. 네, 제 곡이에요. 그 중독된 사랑이랑 똑같아요. 중독된 사랑 제가 작곡하고 작사가 조은희 씨가. 네네네. 이것도 똑같이 제가 작곡하고 조은희 씨가 작사를 하고. 저도 이거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아, 형님이 만드신 노래라는 걸. 아, 이제서 알았으니까 다행이네. 와, 우리 강현수 씨가 불렀었는데 강현수 씨는 형님이 다시 이 노래를 발표한다는 걸 알고 있나요? 얼마 전에 전화 와가지고 전화 하자마자 아직도 보낼 게다 이러더라고요. 오, 보고 싶다 현수도. 네. 네. 음원 차트에 진입을 하셨네요. 네. 어, 진짜로? 네. 와, 축하드립니다. 나이스. 제가 지금 그 메롱 차트에 네. 멜롱 차트. 멜롱 차트에 아마 올라간 사람 중에 가수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을 것 같아. 아니 뭐 이게 뭐, 뭐 나이가 뭐 중요해요. 차이가 있겠지만 이 차트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진짜 요즘에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예요. 너무 쉽지 않죠. 네. 아, 그래서 오늘 장혁이 형의 노래 오랜만에 또 라이브를 그 18년 만에 본인의 노래를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이거는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오늘은 네, 네. 음원으로 일단 한번 들어보고 네,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삑사리 나면 목 상태가 오늘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 삑사리 나면 그러니까 좀 연습해가지고 근데 그게 더 화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게 뮤즈다운 생각이야. 자, 일단은 음원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 안에도 좀 빠방하게 틀어주십시오. 조장혁 형님의 자 장혁 우리 형님의 면도입니다. 아직도 모를 게 더 남았나 봐. 오, 역시 명불허전. 형 목소리도 꽤 어울립니다. 본인 노래 강현수 씨 노래만 듣다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와. 뭐 아무래도 제가 썼으니까 좀 또 다른 감성이 좀 있겠죠. 그렇죠. 네. 저는 곡 자체를 처음 들어봤는데 차트에 오를만 하네요. 진짜로 노래 좋네요. 네네. 와. 이번에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네. 그때 V1으로 음악 나올 때는 왜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K1? K2 그러게나 말이야. K1은 뭐야? K1은 뭐야? K1 등산해야죠. 주아름님께서 어우 어른의 이별 노래다. 어른의 이별 노래. 네. 0229님 방청 중입니다. 역시 옛날 것이 좋은 것이오 하셨네요. 김태훈님께서 와 장혁이 형 라이브 죽이네요 하셨는데 라이브 같은 음원이었습니다. 예. 그냥 라이브로 알고 계셔도 됩니다. 예. 직접 하나 소개시켜 주실까요? 문자 좀 읽어주세요. 4151번 4151번 딱 90년대 후반 그 감성이네요. 이 20살 넘게 젊게 만들어주는 회춘송이네요. 아, 회춘송. 회춘송. 여러 가지 감정이 이제 다 요즘에 좀 레트로한 노래 다 리메이크하는 바람도 막 불고 있고 막 그래갖고. 그렇죠.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팝송들이 원곡들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지. 예. 7246번님 오랜만에 코노에서 목 좀 긁어야겠고. 코노 간대요. 예. 와 이거 설명해도 돼요? 뭐요? 왜 면도라고 제목을 지었는지 회사에서 반대 안 했는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면도 하다가 상처 입잖아요. 상처 입죠. 네. 본의 아니게 짜증 날 정도로 나는 잘했는데 상처 입잖아요. 남들은 다 알잖아. 사랑도 똑같잖아.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상처 입잖아요. 왁싱이라고 지을 수도 있어. 그건 뽑는 거잖아. 그러다 상처가 나는 것처럼 아플 그렇지. 수가 있어. 그건 다르지. 아, 다릅니까? 네, 그럼요. 이게 연다다가 이렇게 여기 볐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왜 그 광고에서 카피가 다시는 상처 입지 않겠다라는 그 카피가 있었잖아요. 아, 거기서 착안을 하죠. 그걸 보면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작사가 님의 이제 어떤 의견. 의도. 진해요. 수염 안 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면도 안 하는 사람도. 왁싱 했으니까. 아, 역시 그분은 왁싱으로. 나중에 면도기 광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하실 겁니까? 아, 무조건 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대화야. 대화가 어떻게 좀 예.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K2 김성현 씨가 5년 만에 신곡을 발표하셨습니다. 네, 네, 네. 제목이 기네요. 앞에 거가 이제 주제목이고요. 뒤에 거는 이제 부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는 건 앞에 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노래 속 그 시절. 이게 이제 앞부분. 네네. 앞에 부분. 주제목. 그다음에
부제목이 아프도록 사랑했더니.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처음에는 아프도록 사랑했더니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가 부제목이 노래 속 그 시절이고요. 제가 팟캐스트 방송에 예전에 몇 년 전에 에메랄드 캐시랑 같이 출연을 했는데 다음 날 제가 이제 댓글을 한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대부분이 에메랄드 캐슬 노래랑 제 노래를 들으시고 노래에 대한 평가는 없고 전부 다 누구야 잘 있니 뭐 전부 다 그런 댓글 내용들인 거예요. 그 네네. 네, 네 추억들을 전부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노래 가사를 주제를 막 고민하다가 아 이걸로 정해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이 보통 우리 영화를 보면은 이게 제 뇌피셜이지만 영화는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슈퍼맨이나 이런 영화 보면은 지금 보면은 CG가 너무 발전을 해서 옛날 같은 느낌 못 받잖아요. 그럼요. 네. 너무 자연스럽죠. 그렇지만 노래는 아무래도 노래의 힘이라는 게 옛날 시절의 노래를 딱 들으면 그 시절로 사람들을 확 데려가잖아요. 그렇죠. 희한하죠. 타임머신처럼. 그래서 그런 거를 주제로 해서 이 노래 가사 안에 쭉 나오겠지만 옛날에 제 노래 슬프도록 아름다운의 앞에 노래 가사가 그리움의 끝에는 언제나 눈물 속에 항상 네가 있는 것은 돌아갈 수 없는 아픔인 듯 시린 추억이 가슴 속에 남아서야라는 내용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아. 약간 좀 이어지는 느낌. 그렇죠, 이어지는 거죠. 아니요, 박수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20대 때 그 가사를 썼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당시에 제가 한 7년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가 됐었어요. 아하. 그때 이제 이별을 예감하고 이 친구랑 헤어지면 먼 훗날 내가 이런 느낌일 거야라고 가사를 썼다면, 네. 노래를 좀 라이브를 듣고 와서 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누가 시간상 노래가 안 나갈 수도 있어서 지금 일단 빨리 라이브를 노래해요. 쉬고 첫 출연이다 보니까 욕심이 많았어요. 괜찮습니다. 돌아오셔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잘린 것보다는 노래가 잘린 것보다는 얘기가 잘린 게 나은 게 예. 요즘 스트리밍 댓글이 그렇게 자기의 그런 서사를 많이 남기더라고요. 네. 자 가겠습니다. 노래 속 그 시절 아프도록 사랑했던 또 김성민 씨 목소리를 듣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친구야 힘든 세상 속에
보고 싶다 그때의 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추억 돋게 하네요. 그 네. 시절 그 감성의 발라드다 진짜로. 노래 속 그 시절 아프도록 사랑했던 조정현 씨의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잘하셨네요. 이제 트라우마 안 생기겠어요 이제. 아 그래요? 네 잘하셨어요. 아,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4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오로롤라 오레이로 이레이로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니 투시컬 투쇼 오로롤레 오레이로 이레이로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니 컬투쇼 열라리 자 컬투쇼 특선 라이브 3부의 문을 엽니다. 뭐 두 분의 노래를 들으니까 이제 문자 게시판이 지금 다 이미 추억 속으로 빠지셔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4005번님께서 김성면 형님은 목소리에 타임머신이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렇죠 목소리 타임머신. 40살 아저씨 빵 포장하다가 고딩대로 돌아갑니다. 노래는 정말 희한한 매력이 있습니다 진짜로. 예. 김재현님 노래 속 그 시절 아프도록 사랑했던 힘든 세상 속에 이 김성면 씨의 특유의 꺾이는 보이스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거 하나 직접 읽어주시겠어요? 변민영님. 아 변민영님 왜 목소리만 듣는데 막 그립죠? 뭐가 그리운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 그리워요. 여기 정답이에요. 아. 뭐가 그리운지는 딱히 모르겠지만 그냥 그리워요. 그 시절이 그립고. 아. 네, 저도 이 생각을 가끔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쵸, 그리운 게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가사 맨 마지막에 사실은 나 보고 싶다 그때의 너리잖아요. 지금은 볼 수 없는 그때 당시의 너를 보고 싶다는 거니까. 지금의 모습 보면 안 돼요. 서로 보면 안 되죠. 그리움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 잘 살아. 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세상의 풍파는 너한테 다 간 것 같다고. 727 하나님이 곰소에서 회집하는 선화 잘 살고 있지? 오늘 유난히 생각이 나는구나. 아, 얘 실명을. 이런 거 진짜 많아. 이런 댓글 진짜 많아요. 갑자기 떠오르잖아. 맞아. 와. 잘 있니?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거. 회장 형님 하나 읽어주시죠. 6631번님. 운전하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네요. 야. 여전한 목소리에 노래 가사까지. 감성 제대로 자극입니다. 아유, 지금 감사합니다. 눈물 난다는 문자가 엄청 많이 와요. 감사합니다. 7144번님 두 형님이 간만에 나오셔서 감정선을 엄청 자극하시네요. 역시 가을은 발라드 황제들의 노래를 들으며 낙엽 좀 밟아줘야 제맛입니다. 그나저나 아까 그 노래 하시기 전에 곡 설명을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저희가 지금 끊고 빨리 노래 짜린다고 해달라고 했잖아요. 네. 못다한 얘기를 지금 해주시죠. 어디서 끊겼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 이게 문제예요. 그래. 우리가 서로 기억이 안 나. 아니 사실 말씀 주실 건 다 주시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슬프도록 아름다웠던의 그때 곡의 네네. 어떤 그 앞에 슬프도록 아름다운의 그 당시에는 20대 때니까 먼 훗날 나 이런 마음이겠지 하는 예측을 하면서 가사를 썼다면 이 가사는 이제 인생을 좀 다 살아보고 경험도 많은 상태에서 돌아보면서 예, 돌아볼 수 있는 그 시절의 그 감정을 지금의 시절의 감성에서 썼다고 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좀 가사 말씀드렸지만 나 보고 싶다 그때의 널이라는 그 가사가 사실 아까 조은희 씨가 그 변도도 작사해 주시고 저 그녀의 네. 연인에게도 작사 같이 했던 작사가님이신데 옛날에 같이 차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문세 선배님의 그 가사 중에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마음에 둘 거야라는 아까 대균 씨가 얘기했던
지금의 모습을 보면 그 그리운 마음이 깨질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현실에서. 그러니까 그리운 있잖아요. 네, 그녀는 그, 멈춰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때 그 모습으로 남아 있기를. 네. 안 봐야 돼. 안 봐야 돼. 정답이에요. 네. 네. 잘 살아주길 바래야죠. 근데 지나가다 마주치었더라도 그냥 가야 돼요. 아닐 거야 하면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어, 조장혁 씨가 무려 9년 만에 콘서트를 여시네요. 아 예. 아, 단독 콘서트 10월 26일입니다. 토요일. 10월 26일 토요일. 어디 있어요? 블루 스퀘어 한남동에서. 아, 파란 광장. 예. 파란 광장에서. 예. 러브 어게인이라는 타이틀이네요. 사랑을 다시 하겠다. 뭐 사랑은 항상 저의 노랫말 속에 항상 있었으니까 사랑을 다시. 예. 그런 뭐. 이제 애매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네. 뭐 상황은 괜찮습니까? 아직 오늘 가서 이제 봐야 됩니다. 아, 예. 오픈은 회사가. 언제 했어요? 티켓 오픈은? 2일 날 한 것 같습니다. 아, 10월. 아, 2일 날 3일 날 한 것 같습니다. 3일 날. 지금 지금 홍보하시면 아마 많은 예, 힘이 되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감성에 젖고 싶으신 분들 공연장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가을에 이 쓸쓸한 낙엽을 밟으며 예. 쓸쓸한 노래를 듣고 싶은 분들은 예. 저에게로 와주십시오. 저 보고 싶어요. 아, 형님 오세요. 하겠습니다. 네. 9년 만에 콘서트라고 하셨는데 진짜 9년 만에 하시는 거니까 네네. 얼마나 지금 준비를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준비도 하긴 했는데 좀 두렵기도 하고 너무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아. 그동안 내 체력이 어느 정도 와 있을까 이제 그런 걱정도 되기도 하고 아마 네. 첫 곡 부르고 나서 그런 걱정이 싹 가실 겁니다. 맞아요. 아, 노래 한 두 곡 정도 부르고 나면 이제 목이 싹 풀리면서 조금 다른 9년 전과 특별한 무대도 있습니까?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 할 수 없고 이제 저에게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께 가장 크게 선물할 수 있는 거는 음악에 흠뻑 젖어서 갈 수 있도록 제가 아 그럼 흠뻑쇼 같은 흠뻑쇼 예. 네. 아니 그 사인은 물 뿌리면서 적게 만들지만 저는 음악으로 적게 노래로 만들어요. 아. 네. 노래로 흠뻑 젖어서 네네 여러 가지 뭐 밴드 구성이라든가 좀 음악적인 좀 그런 어떤 그런 깊이에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조정현 씨가 성시경 씨 합동 콘서트를 함께 하셨네요. 얼마 전에 있었던 거죠 이게 9월 7, 8일 네 예예 네,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저도 네. 봤어요. 그 모습을 네. 봤는데 그러면 이제 그 가졌으니까 성시경 씨가 한번 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경아 올래? 와주실걸요? 성시경 형이 이런 거는 되게 철저하게 품하시는 한번 이렇게 한번 내가 이 정도 받았으면 나도 돌려줘야 하는 마음이 항상 있으셔서 게스트가 혹시 있으십니까? 아 일단 지금 이제 환희 씨가 올 것 같기도 하고 환희 네. 네. 예. 환희 씨가 성시경 씨. 네, 뭐, 예, 네, 성시경 씨. 와야 되겠죠? 시경이 듣고 있으면 당황하겠네. 모한울 씨께서 저 요새 조정형님 중독된 사람 노래 꽂혀갖고 매일 운동하면서 들어요. 핸드폰 벨소리로도 해놨어요. 와, 좋은 노래는 시대를 불문하고 그냥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오늘 라이브 한 곡 정도는 어떻게 안 되냐고 여쭤봤더니 네. 오늘 이 노래 라이브로 좀 해주신다고. 야! 난리 나겠다 난리 나겠어. 장혁이 형 중독된 사람 라이브로 듣습니다. 아니, 괜찮으시겠어요?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이스. 네, 네, 네. 티켓 확 나갑니다 이 노래 부르시면. 네, 네. 네, 네. 자 일단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리고요. 저는 조정혁 형님을 알고 지낸 지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아 실제로 라이브를 들은지? 아니 알고 지낸 지가 아. 네, 정말 오래된 저한테는 저, 선배이시고 저는 조정혁 우리 형님의 라이브를 들은 게 서울예대 대극장에서 그때 처음 저 신입생 때 신입생 환영회 네, 신입생 환영회에서 그 브라이언 아담스 노래 부를 때 처음 봤어요. 아, I do it for you. 근데 부르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너무 네. 와. 그때마다 지나가다 마주치면 저 보고서 오 브라이언 지나간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중독된 사랑. 예.
몸서리치게 네 모습 더욱 그리워 너의 그 따뜻한 목소리 이젠 더 이상 내 것이 아닌데 이젠 네 너와 나 사랑했던 날 모두 이젠 너의 기억 저 멀리 잠든 추억인 거니 아직도 널 잊지 못해 견딜 수 없어 눈물로 하루를 삼키는 내게 제발 다시 돌아올 수 없겠니 너 없는 세상 어디에서도 숨 쉴 수 없는 나 들어줄런 곁에 없지만 가만히 너의 이름을 혼자 불러봐 어쩌면 예전에 그랬듯 네가 대답해줄까 하는 미련에 잊었니 너와 나 사랑했던 날 모두 이젠 너의 기억 저 멀리 잠든 추억인 거니 아직도 널 잊지 못해 견딜 수 없어 눈물로 하루를 삼키는 내게 제발 다시 돌아올 수 없겠니 너 없는 세상 어디에서도 숨 쉴 수 없는 날 위해 야 바로 대한민국이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모두 커다란 타임머신에 타고 다 갔어 지금 다 글로 갔어 지금 야 대박 형님 지금 멜롱멜롱 실시간 인기 검색 순위에 면도가 1등을 하고 있고요 와우 네, 조장혁이 4위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4위를 하고 있어요 예예 그렇게 됩니다 컬트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역시 컬트쇼야 아니 중독된 사랑의 마지막 그 날 위에 연속 콤보 네 번은 진짜 네. 거기서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아요 듣는 사람들이 와. 그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라이브 하실 때 생각을 했는데 콘서트 때 그거를 한 30번 정도 해주시면 나위에 나위에 계속 아 그거 완전 이슈 되겠는데 네. 너무 힘든 이슈를 나한테 아이디어를 주는데요 그래서 매해 한 2개씩 늘어가는 거예요 날위에 2개씩 나중에 기네스에 오르면 되겠네 와 날위에 만 번 하면 웃기겠다 나중에 문자창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아 이제 하나씩 읽어볼까요? 네. 네 김현진님께서 집에서 배 까고 누워있다가 중독된 사랑 라이브라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었어요 엉엉 나 죽겠습니다 네. 무릎도 안 좋으신 분이 무릎 꿇고 들었대요 김성현 형님 하나 이은경님 네 이은경님께서는 목 상태 안 좋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완전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셨습니다 좋은데요?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네. 우리 때는 더 좋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가수를 만나도 나 오늘 목 컨디션 좋아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저는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감기 걸려도. 근데 오늘은 좀 그래? 이게, 아 이게 저 솔직히 말하면 한 달 좀 넘었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 그러면은 맞아서 전 처음 느껴본 건데 이 성대가 내 맘대로 안 되는 건 제가 처음 느껴봤어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많이 좋아져서 거기 그러고 나서 나을 때쯤에 감기가 바로 코감기 지금 맹맹하잖아요. 코감기가 그러시네. 딱 오더라고. 아. 어, 저 어저께 코감기 지금 오늘 왔어요. 저한테 얼마 왔어요? 같이 있었고 계속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옆에 있었거든요. 아, 여기. 네. 예. 아,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내가 처음 이 얘기를 해봤어요, 진짜. 아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뭐 열심히 그래도 그냥 해봤습니다. 좋은 컨디션에 공연은 또 얼마나 잘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 공연 때 뭐. 예. 아 이대근님. 아, 예, 예. 어 그래 이형 가수였어. 복면가왕 패널이 아니었어. 크 역시. 그래. 자주 불러주신 모습 좀 보여주세요. 6511님 와 오늘 너무 추억 돋는다. 보고 싶다 그립다. 그 시절에 나 너와 나 우리 지금은 누군가의 아빠가 되어 있을 JY. 와우. 행복하길. 진짜 이런 네. 그 댓글을 보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가슴이 약간 아려오지 않아요? 네. 아련해지면서. 네. 왜냐면은. 나의 노래의 가사를 이해하고 그 감정을 똑같이 알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JY 뭘까요? 준영일까요? 누굴까요? 예. 아, 소피아. 어, 첫사랑을 잊고 잘 살고 있어요. 현재 남편과 19년째 결혼기념일입니다. 다 잊었어요. 맹세합니다. 아니 다 잊고 살았어. 그래, 형 노래 때문에 나온 거야 지금. 아, 그냥 네. 난 거야 지금. 저 안쪽에 넣어놨던 작은 기억이 먼지 거. 털고 있어 지금. 아, 그랬었지. 자 우리 김성현 형님께서 또 라이브 한 곡을 네. 더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아 이거 완전히 또 보낼라 그러시는구나. 아 제가 사실 아까 이번에 장혁 씨보다 제가 신곡 나온 게 일주일인가 한 열흘 정도 늦게 나왔거든요. 아, 네네. 네, 나왔는데 이 신곡이 왜 낸 거냐면은 내년이 제가 데뷔 33주년이에요. 아, 내년이요? 피노키오 사랑과 우정사의 발표 데뷔 아, 33주년인데 아, 그 33주년 기념 음반을 준비 중인데 거기에 들어갈 첫 번째 곡이 아까 노래 속 그 시절이고요. 아. 네, 그래서 이번에 라이브로 들려드릴 노래는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피노키오 시절의 사랑과 우정사. 아, 이거지. 아~ 워낙 후배분들이 많이 리메이크해서 제가 원곡자인지 모르는 분들 많아요. 원곡자세요. 원곡. 네. 원곡. 오늘 그거 박히려고 나오신 거예요. 예. 사랑과 아 우정 사이. 이 제목이 너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사랑과 우정 사이. 그런 거 많잖아 우리 어렸을 때. 그렇죠. 야, 뭐, 너랑 야, 나랑 뭐니? 근데 이 당시 때 사랑과 우정 사이가 시작으로 그런 제목들이 많이 나왔던 거 같아요. 그렇지. 예, 맞아요. 예. 아, 아까 조정혁 씨 라이브 들으시고 1188번님께서 14개월 아기 똥 치우면서 울었어요. 각자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노래를 들은 거니까. 이 컬투쇼는 이런 사연들이 어떻게 이렇게 웃긴 사연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아, 이분은 울면서 보냈다니까요. 자, 사랑과 우정 사이 김성명 형님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박수요. 여러분 마지막 같이 불러주세요. 자, 모두 손머리를 이렇게 해갖고. 머리를 쓸어올리는 너의 모습 시간은 조금씩 우리를 갈라놓는데 어디서부터인지 무엇 때문인지 작은 너의 손을 잡기도 난 두려워. 어차피 헤어짐을 아는 나에게 우리의 만남이 짧아도 미련은 없네. 널 대신 할 순 없지만 아닌 건 아닌 걸 미련일 뿐. 멈추고 싶던 순간들
기억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던 너를 이제 나의 눈물과 바꿔야 하나 숨겨 너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 다 같이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날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이제 떠나리 내 자신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따랐기도 여러분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멈추고 싶던 순간들 행복한 기억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던 너를 이제 나의 눈물과 바꿔야 하나 숨겨 너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 자 큰 소리로 사랑보다 날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이제 떠나리 내 자신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아끼던 내가 미워지네 연인도 아닌 그렇게 친구도 아닌 어색한 사이가 싫어져 나는 떠나리 우연보다도 짧았던 우리의 인연 나는 널 떠나네 감사합니다. 이야 진짜 웬일이래 오늘 그냥 난리 났네 진짜 최순영 씨 아 왜 내 테이블에 지금 맥주가 없는 건가? 아, 라이브 카페 온 것 같고 좋네요. 홍유정 씨, 와 오늘 뭔 일이래요? 이래야 되는데 추억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야 이거 좀 안타깝네요. 강주환님께서 머리를 쓸어 넘기는 걸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쓸어 넘길 머리가 없네요. 그 노래 들어 머리를 쓸어 올리는 없어. 아 제일 슬픈 문자가 도착했네요. 아 슬프다. 옛날에 응답하라 1997에서 경상도 사투리 쓰잖아요. 단체로 이 노래를 부르는데 머리를 썰어 넘기는 썰어 예 윤선영 씨. 네가 이 노래 많이 불러줬었는데 HS 잘 있니? 33살까지 서로 애인 없으면 결혼하자 했는데 나 33살에 아들 낳고 우리 아들 지금 11살이다. 너도 잘 지내지? 이젠 연락 못하지만 행복하게 살아. 자 지금 멜땡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김성현 씨도 2위로 등극합니다. 와! 야 컬트쇼 진짜 대단하네요. 아, 난리네요 난리요. 성시경은 9위로 왜 올라온 거지? 얘기해서 그래요 우리가. 초대 가수로. 김태훈님이 장혁형님 시계가 보일 듯 안 보일 듯한데 그거 명품인가요?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 액세서리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건 이제 저 결혼식입니다. 아 결혼 네. 예물 시계. 예. 명품 별로 안 좋아. 하셨나요, 김태우 씨? 네. 예, 예,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여기요. 자, 아유, 시간이 금방 가버렸습니다. K2 김성민 씨, 조장현 씨 두 분 함께했는데 마지막 끝 인사 성민 씨부터. 네. 데뷔 32주년 만에 컬트 쇼를 처음 나오. 소감은 정말 컬트 쇼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거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노래 불렀는데 라이브 했는데 바로 실시간 검색어 올라가고. 아유. 너무나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신곡 이제 오랜만에 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라이브 무대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혁 씨. 뭐 항상 나올 때마다 반가운 분들 계시고 또 그리고 관객분들도 너무 사랑스러운 분들 계셔가지고 너무 행복한 오늘 시간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네. 공연 대박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민 씨도 고생하셨어요. 네, 저는 다음 주 화요일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행복한 마음 그대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쭉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안녕. 에러, 에러, 에러.